최근 사기를 당했다는 김성현 씨 사건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. 전혀 없죠. 그냥 뭐 좋은 동호수 하나 이제 하나 구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당일 당첨자를 발표한 아파트 분양권을 팔겠다는 이야기였다는데 거기가 이제 어쨌든 시내고 이제 괜찮은 데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나중에 또 이사 갈까 생각하고 이제 뭐 피를 주어서라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. 거래는 순탄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. 욕을 하기는 한 거죠, 욕으로요. 전화 속 남자는 문자로 분양권 당첨 증빙 서류까지 보내오면 이 성현 씨와 거래를 희망했다는데요. 보내진 자료의 모든 인적 사항도 일치,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답니다. 신분증 확인했지, 당첨증 확인했지, 은행 계좌 받았지, 3일치가 되니까 돈을 송금을 시킬 수밖에 없죠. 이 3일 뒤에 이뤄질 대면 계약에 앞서 이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했다는 성현 씨. 가계약금으로 1,000만 원 보내세요. 뭐 2,000만 원 보내세요. 계약금은 언제 해야 뭐 며칠 돼야 할 테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가계약금들을 다 넣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떻게 보면 가계약금 형태로 좀 넣다가 그렇게 당한 거지. 자 그런데 돈을 보낸 다음 날부터 남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답니다. 운전면 좀 뒤에 주소는 군위로 돼 있거든요. 그때서야 남자가 보내준 증빙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피해자. 청약을 위해서 이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심조차 안 했던 구미의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. 해당 빌라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호수였다고 하는데요. 속 남성의 존재도 확인해 봤습니다. 이 여기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던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. 못 봤는데요. 404호는 없는 거예요? 예, 없는 거예요. 현재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. 문자나 카톡으로 그 신분증을 보내왔더라고요. 그럼 그 신분증도 아예 위조가 된 거예요? 네, 저희가 확인한 건 없는 신분증으로 확인이 됐어요.